만나면 좋은 친구 MBC.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픈 가을이에요. 대마기행 길, 오늘은 제주시 원도심으로 갑니다. 와, 관덕정. 안녕하십니까, MBC 대마기행 최주봉입니다. 자, 아름다운 가을날 오늘 제주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자, 오늘은 저는 차를 타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서 뚜벅이 여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어디 먼저 갈까 하다가 제가 이거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제주 원도심 스탬프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아, 날씨도 좋겠다. 자, 시청자 여러분 괜찮으시죠? 함께 출발합니다. 레디 고! 제주시 원도심을 부르는 옛 이름인 성안. 성안쪽이란 뜻인데요. 제주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성안, 그 길에서 오래된 서점을 만났습니다. 와, 와, 이 서점이 꽤 넓구나. 이분이 주인 되신 모양인데. 아, 주인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저 앞에 간판 보니까. 네네. 어, since 1945, 해방 때 이게 오픈을 했어요. 네. 꽤 오래됐네요. 네, 맞습니다. 오. 몇 대째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저희 할아버님이. 아, 할아버님. 이제 제주 최초 이렇게 서점을 여신 거고요. 네. 저는 당연히 그때 태어나진 않았었고. 네네. 저는 그 다음에 아버지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3대째. 3대째. 네, 보니까 이제 했을 때 아니면 78년 됐어요. 네. 그때가 해방된 해니까. 와, 꽤 오래됐네요. 네. 오. 긴 세월 한 자리를 지켜온 서점은 추억도 많았습니다. 이 서점이 책만 파는 곳이 아니다. 다른 특별한 공간도 어떤 공간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무슨 네. 공간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특별한 공간은 없습니다. 예. 다만 우생당이 그렇게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사랑을 아직도 받고 있는 이유가 저희 할아버지 때 서점이 생기고 6.25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많은 문학인들이 여기 제주도 이 원도심에 피난을 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서울에 내려. 네네. 와. 아무래도 문학인들이시니까 이렇게 책 좋아하고 이 앞에 있는 동백다방에서 차 마시고 이렇게 네. 했는데 당시 이제 서점 주인이었던 저희 할아버지가 예. 책값도 내드리고 그렇지. 가끔은 이렇게 책도 이렇게 뭐 식사도 내드리고 네네. 그럼. 그렇게 하면서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실제로 출판사를 만들어서 같이 책도 내시고 아, 출판사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당시 할아버지가 출판한 책도 귀한 책들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영묵 선생님이라고 계영묵 선생님 네, 어, 예. 네, 그 목사 제주도 민요집이군요. 이 오돌독이는 아, 네. 그렇죠. 제가 알기에는 뭐 저 박목을 수도 네. 함께 오셔서 그때 차도 네, 나시고 네, 뭐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 네. 요즘은 어때요? 옛날 서점하고 지금 서점하고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3대째 오시면서 네. 옛날도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네. 옛날째는 이렇게 서점이 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선생님께서 아시다시피 인터넷 서점 이후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기 오래 자리 잡고 있어서인지 주변의 동네 주민분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예, 예. 가끔은 오래 됐다는 이유로 여행 오신 젊은 MZ 세대들도 와서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해서 운영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골들은 대개 뭐 여기 주민들이겠죠? 단골분들은 주로 요 지역에 아직도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제일 많고요. 어르신들 그리고 요쪽이니까 이 약간 이제 동쪽 외곽지에서 주말에 이렇게 나들이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성로 쇼핑해서 쇼핑하고 예. 애들 책 이렇게 둘러보러 오시는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시는 뭐 국내에서 오시거나 해외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아직도 있다고 향수 줘서가지고 예. 네.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라고 할 때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서점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향후에 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고 저희 할아버님이 했던 것처럼 어떤 문화 기능을 추가해서 이 원도심 노에서 원도심 내에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저도 가을을 맞아 책 한 권 골라봤어요. 아, 가을의 양식. 톨스토이의 단편전 이거 한 권 포장해 주세요. 네. 저희 5% 할인 중이고요. 5% 할인이에요? 네. 제주시 원도심 스탬프 투어 첫 도장 찍기 성공. 자, 이제 다음 행선지로 떠나볼까요? 제주 원도심 스탬프 투어,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을, 와 있는 곳은 학교, 북초등학교 도서관입니다. 여기가 좀 소문난 곳이에요. 김영수 도서관이라고. 예, 아주 특별한 공간도 있다고 그래서 지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저하고 만날 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뵙시다. 내가 묻고 무슨 따질 사람, 따지는 것처럼. 그건 아니고. 와, 이건 뭐예요? 모견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고향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고향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김영수 선생님이 이제 모교를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면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하기 좋지 않을까 하셔서 도서관 기증에 힘을 쓰셨습니다. 김영수 도서관은 운영 방식도 독특했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무슨 뭐 재정적으로라든지 뭐가 경제적으로 누가 뒷받침해주고 후원자들이 있어요? 그 후에는 그냥 학교 도서관으로 쓰이다가 이제 제주도가 원도심 원도심이랑 신제주 이렇게 이제 발전 도시가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조금 지역이 나뉘었는데 서울로 치면은 지금 우리 북초가 있는 지역이 명동 같은 곳이에요. 완전히 중심인가네. 네, 과거에 흥망성쇠를 지난 구도심인데 아주 잘 나가던 곳이군요. 이제 2019년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 구도심을 조금 발전시켜보자 하는 마음에 우리 도서관을 마을에 개방해서 마을의 생기도 되찾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마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랑 제주도청에서도 이제 자금을 좀 하고 동네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걸로 이렇게 멋진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했고 그 이후로 학교 도서관 시간대에는 학교 사서 교사인 제가 근무를 하고 그 이후 이제 5시 이후부터는 마을 도서관 직원이 출근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들어오나요? 네, 일반인 누구든지 학교 학생들이 다 간 다음에 일반인 대신 들어오고. 학교 학생들이 이제 집에 다 가고 학교 근로 시간이 끝났을 때 4시 반 이후부터 그때는 여기도 직원이 다녀오셔가지고 일반인 그렇군요. 아까 이거 둘러봤더니 이 곳곳마다 여기 그렇게 책상 다리하고 앉을 수 있게 그 애기들이 앉는 거예요? 어른들이 앉는 거예요? 애기들 어른들 다 앉으실 수 있는데 우리 애기들이 초등학생들이 되게 아늑한 공간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방마다 문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작당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쓰이고 있어요. 저마다 편한 곳을 찾아 책 읽는 아이들. 너무나도 예쁜 모습이죠. 일단 저희 도서관 시설도 정말 좋고 학생들이 직접 도서관 사서가 돼서 좀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거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서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종래에 보았던 도서관, 학교 도서관. 지금 이 도서관 보니까 아, 이런 도서관도 있구나. 좀 특별한 도서관이다 라는 걸 느꼈어요. 이건 여기 이런 건 화장실 아니게 뭐예요? 여기는 화장실이 아니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작당? 네, 여기를 열면 이렇게 다락방처럼 아늑하게
이렇게 장돌길이 들어가서. 네. 와, 이게 작당이시네? 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자유공간. 아주 다정해요. 네, 정겹고. 한옥의 그 형식을 구현하려고 많이 노력하셨다고 들었어요. 저기 저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저런 분들이 아마 귀정하신 것 같아. 네, 이제 후원도 하시고 이제 우리 이거 행사 때도 오시고 그런 분들 이름도 다 써놓고 저기 석가래 맨 위에 보시면 가운데에 낙서 해놨죠. 낙서도 있고. 네, 그게 이제 이거 올리는 행사, 석가래 올리는 행사 할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학생들이? 예, 다들 뭐 도서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이제 뜻을 써서 올리는 기념 행사. 자기들의 희망과 포부였구나. 네. 고향을 사랑하는 제1교포와 학교. 지영민이 만들어낸 김영수 도서관. 제주시 원도심에 한번 오시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곳이 산지천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제주인들의 삶과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 해설자 선생님 만나 뵙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의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근처에 아마 계신 모양인데. 아, 저기 계시네. 좀 만나러 가자. 아까 제가 여기 오면서요. 네네. 이게 산지천이 맞죠? 네네. 네, 이곳이 제주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이라고 내가 아까 이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산지천은요. 네. 한라산 중턱에서 발원하여 제주시 중심가의 동문노타리를 통하여 제주 항으로 내려가는 하천입니다. 아, 제주가 항으로? 예. 내려가는 하천이면서 옛날부터 제주의 상징이었죠. 네. 산지천의 옛 모습 참 정겹지요. 네, 그리고 이 산지천은 바다로 이어진 이 건입포구가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는 건입포구라고 하고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산지항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는 제주항입니다. 지금 제주항. 네. 제주의 관문으로 수많은 물자가 오갔던 이곳에 유명한 객주도 생겨났다는데요. 자, 해선사님. 네. 이 초가집이 그러니까 거상 김만덕 객주토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와. 자, 거상 김만덕은 여기에다가 이제 객주토를 자리에서 예. 복원을 한 건데요. 네. 약간 복원에 조금 논란은 있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만덕의 그 고가의 내동과 예. 또 객주 시설이 내동으로 해서 8동으로 8동으로 해서 재현된 이제 객주터입니다. 자, 그럼 제주의 어머니 거상 김만덕을 만나러 가보시죠. 여기는 만덕이 살던 이 고가인데요. 네, 살던지. 이제 여기는 안그래, 여기는 밖그래. 이제 우리가 이 안그래는 이제 안채? 예, 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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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는 이제 밖그래인데. 바깥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주도의 어떤 초가집의 특징을 보면은 제주도는 이제 안그래는 부모님이 사시고 예. 이제 그 자식이 이제 출가하게 되면 이제 밖그래. 밖그래. 예. 그래서 바깥에 살고. 독립적인 이제 부엌이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독립적인 생활을 하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김만덕에 대해서 좀 이제 표준 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국가 표준 영정으로 이 지정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국가 표준 영정으로 지정이 될 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겠죠. 그래도 역사적으로 우러름을 받고 선현들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예. 제주 김만덕의 어떤 관련 서적이라든가 그리고 김만덕의 친정의 후손들의 얼굴을 참고해서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헌들도 참고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또 나름의 실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게 김만덕이기 때문에 어쩜 나름의 실천이 어떤 그 인자함 그리고 제주 여성의 특징을 종합 분석을 해서 국가 표준 영적으로 제작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기생이 된 김만덕. 기구한 운명이었지만 그는 남다른 수완과 안목이 있었습니다.
김만덕 거상 김만덕은 긴 안목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 제주항, 그러니까 이런 항구의 근처에 김만덕 거상 김만덕이 자리 잡은 거는 다 뜻이 있고 앞을 내다본 거라고 그렇죠. 딱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리가 육지에서 상인들이 들어오면 그렇죠, 가장 붐비는 곳이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장사를 잘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그래, 장사를 해야 되겠죠. 장터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리를 이제 잡은 겁니다. 예. 그럼 이거는 좀 누가 관리하고 지탱하고 있나요? 이건 뭐 시에서 하나요? 누가 해요? 아, 이거는 우리가 도관리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그 한 2년 전만 해도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가 됐는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제 건입동에서 이제 여기를 관리합니다. 주민들이. 네. 아,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건립동 마을 협동조합 이사장님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네, 민정호입니다. 아 그래 앉으세요. 이제 먼 길을 오셨어요. 아이고 일부러 뵈러 왔죠. 아, 고맙습니다. 네. 이쪽에는 뭐 주막인 것 같아요. 네네. 이걸 운영하시고 계십니까? 네네 저희 건립동 주민들이 예, 조합을 만들어서 예. 이제 그 건립동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힘든 일 오시네. 우리 이제 김만덕 할머니 정신을 이어받아요. 아 제가 오는 이유는 지금 시간이 또 때가 돼가지고 김만덕 주막에 가면 옛날 제가 이 드라마 객주에서 보부상을 했어요. 한 1년 넘도록 드라마를 했는데 그 포부상들이 이런 주막에 오면 막걸리 먹고 국밥도 먹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언뜻 나가지고.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식사할 수 있겠죠? 그럼 함께 하시죠 뭐. 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아, 가이 그럼 별로 해서 나아집니다. 객주에서 만난 점심을 하고 다시 산지천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고즈넉한 옛 가옥과 마주했어요. 와, 이건 뭐 꽤 오래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들어다 보니까 입구에 고시주택이라고 써 있는데 예. 1949년도에 이게 건립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꽤 오래됐네요. 이곳 등본상만 1949년으로 돼 있고 네. 그 아마 터는 아마 그 전에 몇백 년 된 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관덕정 광장 조성 사업이 있어서 철거할 뻔 됐었던 곳입니다. 오,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 시민사회나 시민분들이 이걸 보존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존하고 또 조금 리모델링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두 채인데 이 바깥 채는 이제 제주 책방으로 해서 예. 우리 시민들이 기증해 준 한 3천여 권의 책들이 지금 있어서 시민들이 와서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네, 언제든지 열람해 볼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여기는 이제 안채인데 시민들에게 이제 무료로 올려 있는 어떤 공유 공간입니다. 뭐 행사 같은 거 이런 행사들도 이제 진행하고 또 시민들이 어떤 각종 조그만 어떤 모임들 할 수 있는 어떤 사랑방. 그래서 여기는 이제 책방, 여기는 이제 제주 사랑방. 이렇게 두 곳을 이제 조성을 지금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제주 사랑방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SNS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전통과 MZ 세대들의 만남도 꽤 낭만적이죠. 예, 일단 제주 여행 안트레 페스티벌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전야제로 해서 이런 미니 프리미엄 컨퍼런스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영광스럽게 초대됐고 많은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전야제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가짜 사나이 뭐 리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또 뭐 공개가 되면 해야죠. 네. 아무래도 제주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자연을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한라산, 성산일출봉, 용두암 이런 곳들을 생각하실 텐데 원도심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구도심이고 제주 분들에게는 굉장히 뜻깊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역사와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같은 컨텐츠를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옛 이야기와 옛 문화와 옛 정치를 느끼면서 이 원도심을 거닐면 정말 뜻깊고 새로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혜의 섬 제주. 세계적인 관광도시 제주. 그 제주도 그 이면에 가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아프고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근위 현대사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주 4.3입니다. 뒤에 보이는 이 적갈색, 갈색의 이 건물도 4.3에 관계된 터입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서 이 4.3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관계자하고 한번 만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뭐 주정 공장 수용소라고 써 있어서 술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오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예, 여기는 옛날에 그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고 일제강점기 때 많이 들어갔던 때. 네, 그때 있었던 알코올을 만드는 무수 조정 알코올, 그러니까 물을 안 타는 원액만 만드는 원액. 네. 좀 여기 좀 대서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네. 예, 어디로 들어가? 여기.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쪽으로? 자, 제가 예, 먼저 들어갈게요. 예, 들어가세요. 여기가 전시실인데요. 철창살도 보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초토화 작전 때 엄청난 희생을 당했고, 근데 초토화 작전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산으로 막 피난 갔는데 사람들을 이제 선무 공작이라고 해서 내려오면 살려줄게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러니까 약간 뭐 꼬신 거죠. 예, 그렇게 했는데 내려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니까 계속 그래도 고문을 했고, 그래서 여기 주정 공장에다가 이제 감금 저기 창고에다가. 한국 근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희생자였습니다. 뭐 어린이고 노약자고 뭐 노인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니까 그중에 임산부도 있었고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 일까지도 예,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올해가 4.3 75주년이라서 아마 75세이고 가끔 여기 이제 들리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태어난 이제 그분은 예, 예, 가슴 아픈 일이 그래도 생존했네요. 생존하셨어요. 그분의 어머니는 올 여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이곳에 감금됐다 전국 각지 형무소로 끌려간 사람들. 그래서 군사재판에 회부돼서 형을 받은 사람들이 2,530명이 돼요. 네. 네, 2,53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형을 당하고 또 사형 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형기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였느냐면, 우리는 보통 판사가 너 몇 년이다 이렇게 형기를 하잖아요. 너 뭐 이렇게 했으니까 5년이다, 10년이다, 무기징역이다 이러는데 사람들이 그렇지를 않았어요. 내가 어느 요도소로 이감이 되는지, 뭐 경기 쪽에 갔는지, 뭐 전라도 쪽에 갔는지, 경상도 쪽에 갔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냥 배를 타고 어쩌해서 가다 보면 여기가 뭐 전주 교도소다, 여기가 인천 교도소다, 마산 교도소다, 뭐 이렇게 해서 그때야 내 형기도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있는 곳도 알 수 있고. 예. 50여 년이 지난 99년 수영인 명부가 발굴돼서야 불법 감금과 학살의 실체가 알려지게 됐어요. 수영인 명부에는 꽃다운 청춘들의 이름들로 가득했습니다. 나이가 24세, 뭐 31세, 뭐 대충 20대, 보통 20대 전후고요. 그다음 주소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증거가 없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들은 유가족 찾기가 훨씬 쉬워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많이 못 찾고 있어요. 90몇 명인가가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지난 10월엔 4.3 때 억울하게 옥살이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부지! 부지! 안지! 안지! 희생자들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겠죠. 산지천에서 다시 관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주변엔 골목골목 작은 상점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뭐 하는 집이야? 빈티지? 와. 나한테 딱인데 이거. 어우. 어? 가만 있어 봐. 이제 제주에 왔으니까 저 빈티지 옷 MD 세대들이 좋아하는 의상을 한번 딱 구입해가지고 내일 싹 변신하고 나가면 어떨까요? 테마기행 놀랄까요? 괜찮죠? 한번 가보죠. 의상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저한테 맞는 의상이 있는지 하여튼 일단 한번 구석을 봐야죠. 가봅시다. 와! 휴! 미키마우스! 안에는 구제 옷들이 가득했었는데요. 제게 어울리는 옷도 있을까요? 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가만 있어봐. 야, 여기 무슨 외국에 온 것 같아. 샌프란시스코야. 너 뒷골목 온 게 왔네. 어? 와! 제가 여기 온 목적은요. 네. 어떤 일로 와주셨습니까? 제가 제주에 왔는데. 네. 그냥 내 나이 옷이 아니라 요즘 MZ 세대들이 입는 옷을 입고 한번 변신을 하고 낼 제주 시내에 한번 나가고 싶어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색상을 고르기에는 요즘 시대, 요즘 세대들이 무슨 옷을 입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젊은 분한테 네. 지금 일부러 와서 좀 소개받는 거예요. 제가 입을 수 있는 요즘 세대들이 입는 옷, 내가 입어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의상 좀 몇 가지만 이렇게 선택 좀 해주실래요? 내가 한번 유행도 있지만 유행을 타지 않고 자기 스타일 개성대로 입는 분들이 조금 많아서 그럼 그것도 좋아요. 개성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있는 옷들 전부를 입지 않고 여기 있는 옷들 중에서도 자기 취향에 맞는 거, 자기 개성에 맞는 걸 자기 본래의 옷이랑 잘 어우러지게 입으시는 예, 분들이 예. 많거든요. 예예. 조금 무난하게 입으실 만한 거는 뭐 요런 자켓도 지금 셔츠에는 걸치기 굉장히 좋아서 와 이러고 나오면 야 옷은 멋있긴 멋있다. 이제 요거는 저희 매장에서만 보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착용 한번 해보시면 지금 룩엔 제 생각엔 이게 아주 제일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매니저가 또 제일 골라주시는 게 제일 잘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이 계절에 어울리는 갈색 점퍼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하하, 어때요? 한 20년은 젊어 보이나요? 아, 이것도 좀 야긴야하다. MZ 세대들이 요즘 좋아하는 의상 중에 하나, 옷 중에 하나, 이 빈티지 의상을 아까 매니저님이 골라주셨는데 이 중에 하나를 내일 변신한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나 선을 보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제주시 원도심은 빈티지 옷가게를 비롯해가지고 MZ세대들을 위한 공간과 행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최근에 그 우리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저희 관광협회에서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우리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그런 현장에서 촬영하고 같이 소통하고 막 이런 내용들을 또 팔로워들에게 전파하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을 제주여행 홍보대사로 위촉했는데요.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지금 애월이나 한림 뭐 이런 중문은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안 알려진 예쁜 작은 동네도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좀 많이 알려진 관광지보다는 조금 붐비지 않고 또 예쁜 조용한 소도시를 찾아가는 그런 여행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저도 그랬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원도심 어떤 게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걸 좀 자세히 알리면서 요즘 해외여행도 많이 가는 편이긴 한데 제주도가 아직도 좋다, 갈 곳도 많다는 것을 좀 알려보고 싶습니다. 네, 제주에는 여러 관광지도 많습니다. 그리고 올레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 도민의 그 속살을 볼 수 있는 원도심 속에서의 골목과 돌담과 그 정취들이 여러분들을 제주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친 김에 패션 조언도 구해봤어요. 네, 사실 요즘에 Y2K 패션이라고 해서 옛날 2000년대 패션이 유행이거든요. 그때 많이 입었던 게 약간 야구 잠바.
그런 거는 좀 쉽게 돌아다니기도 편하실 것 같고 요즘 좀 MZ 느낌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공 점퍼가 그런 야구 점퍼가 구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구해서 이런 MZ 느낌을 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산지천이 흐르는 제주시 원도심 여행 둘째 날. 오늘은 MZ세대들의 원도심 놀이터로 떠나볼까 하는데 저도 MZ세대 느낌 좀 내봤습니다. 짠! 10년은 한 젊어진 것 같죠? 그렇죠? 예, 어저께 빈티지 가게에서 MZ세대 의상 하나 딱 구입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변신을 해봤습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어제는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원도심을 여행해봤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원도심을 한번 제가 떠나보겠습니다. 자, 제가 힙하게 입고 인플루언서가 돼서 한번 떠나봅니다. 좋습니다. 가보시죠. 자, 그럼 또 전기 자전거를 한번 타볼까요? 예! 제주시 원도심에서는 곳곳에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킥보드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전용 앱으로 쉽고 간편하게 빌릴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처음엔 좀 비틀거렸지만 타다 보니까 금세 익숙해지네요.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자, 여기다가 이제 자전거를 파킹하고 이 칠성로. 네, 우리 저 원도심의 명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와 여기 보니까 최신 유행하는 옷들이 이 칠성로에 다 와있네. 이게 서울의 명동거리하고 비슷해요. 상가를 걷다 보니까 좁은 골목이 눈에 들어왔네요. 따뜻한 집인데 온. 가볼까? 뭐 하는 집이야? 와! 야, 이런 카페. 이건 레트로 카페인데. 야, 와, 아주 정겹네요. 이 제주 원도심에 이런 카페가 다 있어요. 저기도 그냥 이것저것 아기자기하게. 야, 여기도 아기자기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인 되시죠? 네, 맞습니다. 서 계시니까 주인이겠지. 네. 칠성로를 이렇게 한번 돌다가 이 중심부에 이런 아주 레트로 감성을 자아내는 그런 카페가 있길래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여긴 또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드나드나요? 예, 네, 젊은 친구들도 오히려 이런 옛날 감성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아서. 네, 네. 저도 오늘 그 흉내 좀 냈어요. 의상을 이렇게 변신해서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음료나 커피나 아니면 우리 전통차를 무슨 차를 마시나 네네. 아마 흉내 내려고 왔는데 차 한잔 마실 수 있죠?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저쪽으로 갈까요? 네, 편한 자리에 앉아계십니다. 예. 이곳은 한옥을 개조한 카페인데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네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야, 이거 참 맛있게 생겼네. 이게 뭐 곶감에다가 뭐를 속에다가 함께 심었네. 이게 자신가 뭐야? 아, 이거 구운 호두. 호두. 크림치즈가 같이. 아, 크림과 치즈에다가 크림치즈. 이거 호두. 네. 이건 또 이런 것도 처음 보네. 특별한 메뉴인데 이거 딱 보니까.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거? 저희 이제 한 5년 차에 접어들어요. 5년 차. 특히 어느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제 생각에는 원래 제 나이 또래 이상의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원래 젊은 분들이 요새는 더 많이 오셔서. 그러니까. 네네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젊은 분들이 많이, MZ세대들이 많이 온다. 네네네. 카페 안을 보니까 아주 정말로 한옥의 감성을 즐기러 온 젊은이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디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네,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여기서? 네네. 그럼 이 동네 허나. 네, 그렇죠. 알고 있겠네. 옛날에 어땠어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요? 더 커지고 확장된 시내처럼 보이지만
예전에는 저 한국까지 전부 다 가게가 즐비했고 동문시장도 훨씬 더 활성화돼 있던 상태였거든요. 와, 전에? 네네, 전에요. 와, 그럼 전에 훨씬 좋았었네. 네, 그쵸.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네, 삶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요? 중간중간에 그 옛날에 전통시장처럼 중간중간에 어머니들이 이제 모두 파시고 좀 정겨운 거리였어요. 그 많던 한옥집도 이젠 이곳뿐입니다. 그때 오고 지금 오고 많이 변했는데 사장님은 어때요? 옛날보다 더 좋아? 저는 요즘이 더 좋다라고 언젠가부터 생각했는데 커피숍을 하고 난 다음에 손님분들이 신기하시고 오래해달라 이런 얘기 하니까 예전이 점점 그리워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장사 잘 되는 게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사람이 찾아오는 거 아닐까? 아, 좀 그냥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주도에서 커피숍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다른 가게를 많이 가는데. 근데 저희 가게는 좀 그런 한국 정서에 맞는 정겨움이 생각보다 좀 다른 분들한테 신선한 충격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느끼기. 저도 애 할머니 때 온 것 같고 정겹고 그래가지고 딱 들어보면서 한 말씀 했지만 한 얘기 했지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 앞으로도 원도심의 숨은 보석으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자, 원도심 구경도 식구경이죠. 뭐 어느덧 폐꼽시계가 울리기 또 시작하네. 아이고 못 말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지나가다가 음식 냄새가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서 들어왔는데 이 음식점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그런 음식점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통주도 같이 드시고요. 아, 전통주도 있고. 네. 오, 그래요? 오, 그럼 무슨 음식을 만드는지 저한테 소개 좀 해주시고. 제가 이제 금방 준비해서 네. 음식 드리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곳은 제주 음식을 요즘 입맛에 맞춘 퓨전 음식점인데요. 떡볶이하고 김밥이 범상치가 않아요. 이야, 음식이 아주 이거 좀 특별한 음식 같아요. 무슨 뭐 난 처음 보는 음식도 많고 물론 이 떡볶이는 내가 김밥도 봤지만 김밥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건 좀 다양하네. 응? 와, 이거 떡볶이죠? 네, 이거는 떡볶이인데 저희가 갈치 속젓을 베이스로 소스를 만들어서 갈치 속젓을 집어넣어서? 네, 맞습니다. 응. 그래서 원래 갈치 속젓은 좀 비리거나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그거를 좀 완화를 해서 떡볶이 스타일로 만들어서 다들 편하게 쉽게 드실 수 있게 저희가 네. 만들었고요. 요거 김밥은 우엉이랑 유부 들어간 김밥이고요. 네. 원래 제주도 이렇게 잔치 문화에서는 잔치가 이럴 때 회무침이나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구쟁기 생기리 초무침이라고 해서 구쟁기가 뿔소라를 말하고요. 아, 뿔소라. 네, 생기리는 무말랭이입니다. 아, 무말랭이. 네. 예. 그래서 무말랭이를 생기리라고 하는 거는 네. 제주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쓰시던 말씀이라서 그래? 없어지는 말씀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같이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퓨전의 떡볶이라고 합니다. 이거 튀겼어요? 아니면 뭐야? 네, 한번 튀겼습니다. 네. 젊은이들은 좋아하겠다. 네. 저희 가게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메뉴. 이게 제일 핫해요? 네. 그래요. 그 비린내가 안 난다. 네. 그래서 원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거 드실 때는 이렇게 호불호 없이 좀 많이 잘. 아유. 난 빈내가 날 줄 알았더니 그럼 빈내가 싹 잡았어요. 우엉 유부 김밥에는 우엉이 가득 들어있어서 아주 오독오독 씹히는 게 건강하면서도 특색 있는 맛이었어요. 특색 있는데.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사람들 많이 오겠어. 음식 맛보니까. 네. 그런데 어르신들도 오시면 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어떤 제주 전통 음식을 좀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게 되게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요즘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이제 예전에 음식을 드시던 분들도 어르신들도 거부감이 없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치. 그렇게 이제 양 세대가 다 드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좀 항상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도심을 어제부터 이틀 동안 여기 지금 자전거도 타고
뚜벅뚜벅 걸어서 여행하고 있어요. 제가 가는 길은 나쁜 집은 안 가요. 가능성 있는 집, 앞으로 먼 미래가 보이는 집, 좋은 음식, 좋은 가게 나중에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듣기 음식 하시면 한눈 팔리지 말아야 돼요. 듣기 이 거리는 앞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올 거리니까 젊은이들이 무엇 먹고 싶어 하는 건가? 연구개발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예.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제주 음식에 대해 고민하고 도전하는 젊은이가 어찌나 대견한지요. 소화도 시킬 겸 다시 자전거 타고 원도심을 달립니다. 자, 이곳이 제주시 원도심의 마지막 여행지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뭐 관리하시는 대표 되세요? 네, 저는 이 리버스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여기는 상품들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있는 액티비스트라고 합니다. 여기가요, 뭐 하는 공간인지는 모르고 들어왔는데 뭐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스포츠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프로젝트 매장이에요. 그래서 버려질 뻔했던 재고들을 수거해서 그 재고 상품이 다시 한번 상품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업사이클링, 가치를 업시키는 업사이클링 상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오, 옷들이 아주 너무 좋은데요. 네. 다 요즘 유행되는 그런 컬러에다가 옷 디자인도 다 그런 요즘에 유행하는 옷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업사이클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재고 상품인데 싸지 않아요?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좀 작년 디자인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는 조금 더 요즘 디자인 그리고 스포츠에서 하기 어려운 좀 20대를 타겟을 MZ세대를 겨냥한 디자인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곳은 업사이클링한 의류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체험도 가능했어요. 저것도 무슨 뭐 독특한 재봉 틀이네. 네, 뭐예요? 나 이게 실타래 같은 거. 이거 뭐 여기서 직접 제조해요? 네, 여기서 제가 직접 만드는 건데요. 저희가 디자인실에서 쓰고 나면 조각 원단들이 있어요. 예. 그 조각 원단들을 다 모아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옷을 꾸밀 수 있는 이런 패치들을 만드는 거예요. 아, 저런 거. 네. 아니면 쓰고 나면 끈들을 활용해서 키링 같은 걸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패치를 구매하시면 본인이 구매하신 옷에 제가 작업 가능한 위치엔 달아드려요. 그래서 나만의 디자인을 완성하는 거예요. 아, 나만의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다. 네. 아, 그랬습니까? 꽤마 이런 건 뭐예요? 이건 무슨 뭐 어디서 이거 어디서 가져오신 거? 이거 왜 어디 비치해뒀어요? 이거는 의자예요. 스툴인데 고객들이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고요. 요거 말고도 다른 가구들도 보시면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거 볼 수 있는데요. 꽤 많네요. 네, 요거는 해양 쓰레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 해안가에 밀려 들어왔던 그런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쓰레기를 다시 한번 리버스 시킨 가구들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구나. 네. 여기 똑같은 아까 말씀하신 그 업사이클링. 네. 다 이거 한 거예요? 네. 여기서 되게 특이한 건 요건데요. 저희가 옷을 포장하는 봉지들 있잖아요. 네. 그 봉지들은 옷을 구매하고 나가면 이제 버려지는 쓰레기가 되잖아요. 요 플라스틱들을 저희가 열로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신소재를 만들었어요. 아, 요건 뭐야? 네. 그래서 이 포장 비닐을 열로 압축해서 만든 소재로 이렇게 지갑을 만든 거예요. 지갑을.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문구들이나 글씨 그래픽들은 다 포장지에 있던 그래픽 그대로 요 그대로 눌러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것은 뭐 신상 같은데 그. 그렇죠. 응? 그렇죠. 신상은 신상이에요. 소재의 그 출처가 비닐 쓰레기였지 새롭게 만든. 그렇죠. 거니까. 신상이지. 그럼 이곳이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작업장입니까? 네, 네, 저희 리버스에서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리테이블이란 공간이에요. 리테이블. 보시면 다양한 기념품들을 스스로 만드실 수 있어요. 예. 그럼 내가 좀 나 이거 만들고 싶어. 이거 만들 수 있어요? 네, 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 보셨던 거는 재고 점퍼에
포켓 부분을 잘라가지고 가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켓백 만들기 클래스고요. 여기는 안전벨트 패브릭이나 그다음에 저희 그 옷 만들다 남은 테이프들을 가지고 본인의 키링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곳이고요. 넌 뭘 만들까? 그럼 난 제일 중요한 게 키홀드 한번 해볼까? 키홀드 만들어 보시겠어요? 예예. 그럼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재료 준비해 드릴게요. 예예. 체주봉이 바느질 솜씨 한번 보실래요? 일단 그럼 설명을 좀 일단 해주시죠. 네. 그럼 여기 보시면 이 끈들은 저희가 디자인할 때 가방끈 같은 걸로 활용했던 끈이에요. 예. 근데 쓰고 남은 것들이거든요. 네. 여기서 원하시는 컬러를 골라주시면 돼요. 원하는 컬러. 뭐 이런 것도 좀 점잖고 괜찮네, 이런 것도. 네. 그러면 사실 키링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저희 에어백 소재 있잖아요. 자동차에 들어간 에어백 소재. 네. 그것도 저희가 이제 제작하거든요. 저희 다른 계열사에서. 거기서 에어백 원단을 만들고 조금 불량인 것들, 납품하지 못한 에어백 원단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탭을 만들었어요. 예. 저희 탭을 조금 열어서 여기다가 이 테이프를 끼고 여기만 이렇게 꼬매버리면 꼬맨다. 키링은 완성이에요. 그치만 이제 여기를 꾸미셔야 되는 게 오늘의 할 일인 거예요. 아, 거기를 꾸미는 거. 나만의 키링을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단추를 자유롭게 다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옷에다가 달고 남은 라벨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 라벨들을 달아서 장식을 하셔도 되는데 보다 보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한 번만 하나만 만들어졌다. 이런 라벨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시면 이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키링이다. 이렇게 장식하실 수 있어요. 재미난데 재밌어. 야, 그런데 이거 만들면은 어른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호기심 갖고 많이 올 것 같은데 아이들도 학생들도 그렇고 엄청 올 것 같아. 초등학생 어린이들부터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특히 20대 친구들이 20대, 여행을 놀러 왔다가 요즘 친구들은 여행에서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내가 직접 뭔가 해보는 거에 되게 의미를 두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리테이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요. 자, 그럼 한 땀 한 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완성! 굿! 엔드! 저는 이거 리사이클링 하면서요 그런 걸 느꼈어요. 지구를 위해야 되고 환경도 위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쓰는 모든 물건이나 이 소비를 확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건 말만 할 게 아니라 이론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실천에 옮겨야 된다. 네? 오늘부터 소비 절약 실천하겠습니다. 제주 선인들이 지켜온 원도심의 매력을 만났던 시간. 제주시 원도심 성안 유람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시청자 여러분. 이틀 동안 제주 원도심 여행을 해봤습니다. 뚜벅뚜벅 걸어서도 걸었고 오늘은 또 MZ세대들이 즐기는 이 의상을 변신해가면서 자전거 여행도 해봤습니다. 지나간 것들에 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즐거움이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제주에 오시면 다른 것도 좋지만 제주시에 있는 원도심 한번 꼭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 사시는데 오래오래 멋진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제가 강추해요. 꼭 오실 거죠? 네, 지금까지 제주시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